0026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일제강입니다. 동일제강의 테마는 철도 철강이 다 있습니다. 동일제강, 은는 PC강선 및 강연선, 아연도 강선 및 강연선, 경강선, 마봉강 등을 제조, 판매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공급 과잉에 따른 판매 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져 품질 향상을 통한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선제에서는 PC강연선이고 마봉에서는 SLS마봉인 매출 비중은 마봉 74.50%, 선제 25.03%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60년 2월 PC강선 및 강연선, 아연도강선, 마봉강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 2015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아연도강선, 경강선, 피아노선 등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골드통일골드란 상표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서울, 경기, 충청권 지역의 유일한 선제 업체로서 이형제, SLS마봉강 등 부가가치 높은 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부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 및 조선 산업의 건조량 회복세, 공사 수요 회복 등으로 선제 및 마봉강 수주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증가, 기타 수익 감소에도 지분법 손실 제거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로 매출 성장 기대되나 조선 산업의 건조량 부진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장기화로 성장 폭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동일제강의 시가총액은 600여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일제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86위입니다. 동일제강의 상장 주식수는 2030만 304순 주입니다. 동일제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일제강의 퍼은 5.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8,1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마이너스 1억 원, 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3억 원, 83억 원입니다. 동일제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56%이고 유보율은 1397.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제강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50원보다 8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제강의 종가는 2965원이며 주가가 동일제강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일제강의 종가는 2965원이며 주가가 동일제강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동일제강은 는 거래량 18만 6,9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2,5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998주, JP모간에서 14,346주, 삼성에서 11,880주, 한국증권에서 5,7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9,4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1,68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445주, NH투자증권에서 11,2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2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3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3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철도 관련주 동일제강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